경주거래 1600m 제3회 KRA컵 마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2번마 김원수 교수의 창동의 빛이 앞서나고 안쪽에서 4번마 안선우 교수의 적시출영 그 가운데로 6번마와 11번마가 가세하면서 초반 선행 다툼에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 12번마 김원수 교수의 창동의 빛 선두 안쪽에서 4번마 안선우 교수의 적시출영과 그 가운데로 6번마 애니카 퀸 11번마 김태형 교수의 플라이 슈터가 2위권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12번마 김원수 교수의 창동의 빛 선두 안쪽 파고드는 말은 4번마 적시출영 바깥쪽에서는 11번마 플라이 슈터가 가세해 있고 그 뒤를 4번, 6번, 10번, 7번 등이 따르고 있고 9번마 영원아리가 최하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번마 김원수 교수의 창동의 빛 1마신 정도의 우세를 이어가면서 3코너 진입했고 바깥쪽에서 11번마 김태경 교수의 플라이 슈터가 2위로 그 뒤를 7번마 구영중 교수의 완벽주의가 3위로 따르고 6번과 10번이 4, 5위권에서 약 반마신 차로 팽팽하게 맞서 있고 중하위권에서는 3번, 8번, 4번이 뭉쳐 있습니다. 9번마가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12번마 김원수 교수의 창동의 빛 선두 유지하면서 이제 3코너 벗어나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11번마 김태경 교수의 플라이 슈터 변함없이 약 반마신 차로 따르고 그 뒤를 7번, 10번, 6번 3마리가 팽팽하게 맞서 있고 3번마 조찬웅 교수의 최적의 조건이 중위권 그룹을 이끌면서 결승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2번마 김원수 교수의 창동의 빛 경주 초반부터 결승 직선주로까지 선두를 유지합니다. 바깥쪽에서 11번마 김태경 교수의 플라이 슈터가 앞서 있던 12번마에게 강하게 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번마가 안쪽 12번마를 제쳤습니다. 11번, 12번, 10번, 7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1번마 김태경 교수의 플라이 슈터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마 베이커 교수의 루나가 선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1번, 10번 두 마리 팽팽하게 맞서 있고 그 뒤를 12번, 7번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마 베이커 교수의 루나 안쪽 11번마를 제칩니다. 10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0번마 베이커 교수의 루나 단독 선두입니다. 그 뒤에 안쪽에서 11번마가 따릅니다. 10번, 11번, 7번 세 마리입니다. 10번, 11번, 7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